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시카고 다운타운 도심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개선된 부분을 예전 버전과 비교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죠. 여기서 좌회전을 하잖아? 차선이 헷갈려요? 이번 차랑 잘했어. 개선됐어. 반대. 뒤에 차도 지금 봐봐. 차선 좌회전 차선. 오. 반대 사인 봤어. 오, 됐어.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 차선인데 항상 1차선으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1차선에 있는데 직진할까요? 역주행을 하려고 해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여기에서 좌회전은 신호등을 잘 못 봐. 좌회전을 키는데 여기가 신호등이 너무 많아. 그린 색깔이면은 그린색이 돼야 됐지? 오! 가네. 우와! 개선됐다. 오! 야, 옛날 차는 못 본 거야? 어. 안 가? 이거 왜 못 하는 걸까? 차 가니까 따라간다. 잘 개선되었죠? 정말 잘하네요. 이제 여기서 유턴은 아니고 좌측으로 돌아서 운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앞에 차가 오고 있고 차가 사람이 있는데 네, 잘 보고 좌회전했는데 조금 아슬아슬 했습니다. 여기는 좌회전 차선인데 좌회전 차선에서 오슈 아직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 저 멀리 오고 있으니까 바로 통과했습니다. 여기는 시카고에서 유명한 밀레니엄 파크 오른쪽에 겨울에는 아이스케이트를 타고 여름에는 물 사람들 얼굴에 입에서 물 나오는 분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여행을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밀레니엄 파크에 와서 시카고의 상징 조형물과 관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황색불에 자연스럽게 통과됐고요. 앞에 차가 트래픽이 돼 있어서 차선을 자연스럽게 옮겼습니다. 다시 차선을 가운데 차선으로 왔다 갔다 잘하고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잘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미리 바꿨고요.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잘 우회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잘 보고 천천히 앞으로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지 도착이고요. 네, 여기서 목적지 도착 잘 했고요. 출발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좌회전이라서 네, 차가 안 오는 거 보고 바로 차선을 변경해서 잘 좌회전했고요. 저기 앞에 가서 이제 목적지 도착입니다.
지역에서 목적지 잘 도착했고요. 다음에 다음 목적지. 네,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타워. 트럼프 타워 갈 때 우회전 하는 곳 거기 잘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새로운 주니퍼 13.2.8 버전이 잘 또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네. 녹색불에 잘 좌회전 잘 했고요. 여기에서도 좌회전. 옛날 차보다 부드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린 신호에 좌회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건널목 건너고 있네요. 저기 사람 오고 있지만 잘 또 좌회전 잘 했고요. 이게 오늘 뭐 하는 날인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여기에서 우회전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치 게임을 잘 해야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주니퍼 새로운 버전 13.2.8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직 차선을 안 바꾸고 있고요. 네, 지금 차가 오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측 차선으로 잘 변경했습니다. 버스가 있고요. 버스 앞으로 차선을 여기에서 이제 다리 건너서 우회전 녹색불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사람도 많고 또 신호가 짧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사람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뒤에서 차들이 빵빵합니다. 이번에 갈 수 있을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녹색불인데 계속 우회전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도 되는데 사람 엄청 많죠? 저기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자연스럽게 기다렸다가 잘 갔습니다. 앞에 차가 잘 못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천천히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빨간불에 우회전을 사람 없을 때 빨간불에 우회전 해도 되는데 저쪽 좌회전 차선이 불 켜졌고요. 잘 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 횡단보도에 불이 켜졌고요.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갔고요. 사람 지나간 거 보고 잘 네, 트럼프 타워 앞에 잘 도착했고요. 여기는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건너려니까 잠깐 섰는데 제가 푸시했습니다. 초록불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들이 오고 있어서 정지하고 있고요. 앞에 오는 차 지나가면 네, 자연스럽게 좌회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목적지는 윌리스 타워를 가보겠습니다.
앞에 차가 있고 우측에 차가 있어서 살짝 멈췄다가 잘 피해갔고요. 여기 차가 테슬라가 나오고 있어서 양보를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양보를 해줬네. 여기 좌회전. FSD 자율주행으로 우버 운전해도 편하게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겠네요. 다운타운에서 슈퍼바이저만 잘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회전 워커드라이브, 어퍼 워커드라이브입니다. 앞에 딜리버리 자전거가 있는데 잘 가는 거 보고 사람들 횡단보도에 건너는 거 보고, 네, 우회전 잘 했습니다. 차선 변경도 자연스럽게 잘 했고요. 로우 워커 드라이브는 다음에 제가 또 다운타운에 내려오면 한번 다시 지하도로 운행해보고, 오늘은 어퍼 드라이브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윌리스 타워 도착한 다음에 저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왼쪽에는 로 워커 드라이브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있었고요. 네, 녹색불에 잘 또 출발했습니다. 저기 앞에서 지금 1차선 제가 타고 있는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는데 잘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좌회전 차선인데요.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오고 있어서 안 바뀌어서 제가 푸시했습니다. 아이고,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해도 되나요? 이런 건 아직 조금씩 부족한 점인데, 처음 운전한 사람도 헤맬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도 빨리 보완돼서 처음 온 사람들보다는 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린불인데 사람이 천천히 걷고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네, 여기서 좌회전하면 목적지 도착입니다. 이게 윌리스 타워. 다른 도로 왔을 때는 저쪽 후문으로 내려줬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잘 또 멈추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색 불에 전체 사람이 있어서 좀 있다가 앞에 차가 오는지 보고, 네, 잘 좌회전했고요. 네, 목적지 도착해서, 네, 버스 스탑이 있는데 사람이 있고 여기서 잘 멈췄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차가 오고 있지 않아서 도로 한가운데 사람 잘 내려줬고요. 한가운데서 정지했지만 차가 안 오고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내렸다면 잘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을 짧게 한 운행 해봤고요. 그래도 토요일이라서 주말에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정적으로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찻길 밑에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회전 하면은 바로 하이웨이를 탈 수 있어요. 속 우회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회전 잘 했고요. 시카고는 건물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시카고 다운타운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바이. 오늘도 이렇게 시카고 다운타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